안세우입니다. 향수 진짜 맛있어. 이거 완전 찐 베트남 맛나고. 아니 이게 진짜 대박이야. 이거 보여주면 안 돼? 이거?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이게 진짜 맛있어. 꼭 드세요. 맛있게 드셨는지요? 아 너무 맛있어요. 맛있게 드셨는지요? 너무 맛있었어요. 이제 어디를 갈 거예요? 이제 미드레벨? 가봅시다. 아 근데 우리 또 좀 돌아만 해볼까? 아니면 과자전 먼저 갈래? 나 너무 배불러. 그래 그 안녕 과자전 먼저 이쪽이야. 가자. 여기야. 안녕 바다죠. 바삭한 거 좋죠. 바삭한 거. 아 어머 내가 무슨 여기 스프링 스플릿인가? 이거 기분 나. 저는 아까 전에 안녕 과자점에서 사온 이 레몬 과자를 야식으로 먹어볼게요. 아까 알바를 6시에 가가지고 저녁을 못 먹었거든요. 그래서 이걸 저녁으로 먹을 거예요. 어떻게 생겼냐면요. 슝 이렇게 생겼어요. 레몬이라고 하면 약간 시다고 할 수 있는데 시지 않고 완전 달아요. 맛있어. 진짜 달고 맛있어요. 엄청 시지 않고 약간 새콤달콤? 저는 지금 카페에 왔습니다. 그리고 저한테 또 제가 곧 졸업을 한다고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기특하게 또 사왔더라고요. 한번 뜯어볼게요. 뭐야 이게? 어머 올리브영 바디믹스 넘버원 제품을 사줬네. 근데 바디믹스도 없어. 없어요? 잡상한 냄새 이렇게 여름이니까 진짜 상큼한 냄새. 상큼한 냄새? 뜯으면 환불 못해. 나 환불 안 할까? 이거 머리에 뿌려도 된대요. 어때요? 좋은데? 좋아요? 냄새 좋아.
좋지, 좋지, 좋지. 세게 잘 어울려. 잘 발랐네. 근데 거기 여섯 개 있었는데 그거 다 뿌려봤거든요. 마음에 들어. 와, 진짜. 넘버원 제품이자 넘버원 제품이니까 아주 만족스럽습니다. 왜 이렇게 연기 같아? 안녕. 저희 사랑스러운 멘티, 제가 정말 아끼는 우리 제자. 벌써 대학생이 됐어요. 되게 고등학생 때 만났는데 되게 벌써 이렇게 대학생이 돼가지고 저한테 이런 이런 선물도 해주고 이거 안 보이네. 이런 선물도 해주고 정말 기특합니다. 제가 키웠어요 이 아이. 개그맨. 마음에 듭니까? 마음에 들어요. 다니야 인사해야지. 다니야 우리 애기. 아이고 아이고. 안녕. 안녕 여러분. 다니예요. 안녕. 미안해. 싫구나? 아이고 내려가. 지금 택배를 주문했었는데 택배가 와서 택배를 좀 뜯어보려고 합니다. 짜라란. 되게 미니로 작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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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아빠가 좋아했으면 좋겠네요. 저는 이제 필라테스 운동을 하러 갑니다. 운동하러 가기 너무 싫네요. 저 요거트랑 이거 같이 먹어볼 거거든요. 통밀당 단백질칩. 이거 옛날에 한번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서 샀어요. 다이어트 간식으로 좋은 것 같더라고요. 왜냐면 이게 단백질이 조금 많이 들어있어서 단백질 11g, 식이섬유 2g 들어있어요. 저는 이 식감이 너무, 그러니까 식감은 조금 퍽퍽하긴 한데 맛있더라고요. 씹을수록 약간 고소하고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. 플레인 맛이랑 녹차 맛 두 가지가 있는데 녹차 맛은 녹차 맛이 생각보다 심해서 저는 이게 더 맛있었어요. 아니, 씹을수록 엄청 맛있어요. 냄새는 약간 버터쿠키 냄새? 이거 뭔가 왠지 요거트에 넣어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지 않나요? 얘는 지금 저 수요 만나가지고 이제 만나가지고 한번 저 차를 또 타와서 이제 책상에서 마시고 있는데요. 아까 모츠나베 먹어가지고 너무 짜서 입이 계속 뭔가 짠기가 도는 느낌? 그래도 물은 항상 많이 마셔줘야 되는 거니까 미지근한 물에다가 레몬밤 좀 타가지고 마시고 있어요. 안녕. 니까 좋아.
저 막노신에 처음 먹고 너무 맛있어서 두 번째로 주문을 했어요. 주문한 게 맞네요. 저는 이번에는 그 베스트 나인 세트 말고 찹쌀우니 나인 세트 주문했어요. 흑임자 찹쌀우니를 오늘 아침에 먹을게요. 맛있겠다. 저는 오늘 월남쌈을 먹어볼 거예요. 다음에 야채, 야채 이만큼. 저는 지금 친구랑 치킨을 먹기로 해서 네, 집 밖으로 이제 밖으로 나가는 중입니다. 이따 봐요. 자, 프린프리 나왔습니다. 맛있어. 이거 알아? 이거 지점별로도 맛이 다 달라? 어. 너무 맛있다. 맥주잖아. 고양이 없어요. 고양이 없어요. 가자. 심지어도 제대로 먹었는데. 저기요? 진짜 부드러워.